현지에서 알려드리는 포르투갈 골든비자의 속사정. 안녕하세요. 포르투갈 리스본에 살고 있는 리스보니타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2016년 리스본에 포르투갈 골든비자용 집을 사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리스본에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사시는 이님이 골든비자에 대해 기사를 쓰신다고 해서 며칠 전 장시간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소 4억 원대 투자로 영주권 획득? 포르투갈 골든비자의 속사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 원문은 영상 해설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포르투갈 골든비자로 오신 다른 이민들도 인터뷰하셨는데 이민을 오신 데는 다들 속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의 속사정은 당연히 남편 건강이었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초미세먼지를 피해서 환경난민으로 급하게 포르투갈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민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민 초짜로 생고생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2016년에 남편 혼자 리스본으로 며칠 동안 업체에서 준비한 골든비자용 부동산 답사를 왔었는데요. 문제는 이주업체에서 답사를 출발할 때는 지금 살고 있는 리스본 우리 동네에 있는 저희가 원하는 부동산 매물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에 도착하고 나니 이미 팔렸는지 어쨌는지 관심 매물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서 다가오는 출국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부동산을 사야 했어요. 포르투갈에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리스본 안 가본 데 없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집을 찾아봤고 결국 원래 2016년부터 원했던 리스본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야 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16년에 사고 싶어 했던 부동산 매물은 지금까지 꾸준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역시 부동산은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든비자용으로 구입했던 아파트는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현지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마음고생만 하고 수익도 별로라 접었던 적도 있고 아무튼 포르투갈 와서 이일저일 많이 겪었네요. 참 저희도 포르투갈 이민 오기 전엔 포르투갈의 세금이 한국보다 훨 높다는 걸 전혀 몰랐답니다. 아마 저희가 안 물어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 말고 리스본 최초의 한인마트를 운영 중이신 코포마트 사장님 내에도 마찬가지셨나 봐요. 코포마트 사장님도 아내분 건강 때문이신지 저희처럼 포르투갈의 속사정도 모르고 급하게 오셔서 마음고생했던지라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2017년에 집을 구입하시고 19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주하셨는데 역시나 부동산 수익률을 세전 6%로 예상했지만 세금을 감안한 수익률은 세후 4%도 안 되는지라 한국에서 들었던 거랑 달리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포르투갈 속사장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포르투로 이주하신 돈파파님은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그런지 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계신 듯합니다. 돈파파님은 이주업체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많은 부분을 스스로 개척하셨거든요. 저희 부부에게 물론 포르투갈 답사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아는 범위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포르투갈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체까지 등록하셔서 포르투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이민 이전에 답사도 두 번 오셔서 속사정을 잘 파악하고 골든비자 주택을 구입하셨던지라 돈파파님네는 아주 만족도가 높으신 듯 해서 다행입니다. 골든비자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저희 리스보니타 부부가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요. 포르투갈 이민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포르투갈어를 미리 공부하시고요. 골든비자용 집을 알아볼 때도 이주업체만 믿지 말고 직접 매물을 알아보고 답사 기간도 넉넉히 잡으시고 답사의 수도 딱 한 번만 와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몇 번 더 올 생각으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은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골든비자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야 하니 반드시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